시랜드 수련원 3층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기도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난 화재로 어린이 19명과 교사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일이면 여름 캠프다. 1992년 이전까지만 해도 150여 개에 불과했던 청소년 수련시설.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중시되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죠. 초중고생 수련회나 유치원생, 각종 학원들의 캠프까지 매해 여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는 한순간에 전국의 여름 캠프를 모두 중단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12년 전인 1987년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백미리,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해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한 양어장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요새 양식장도 안 되는데 수영장으로 바꿔야겠어. 그런데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며 허가 없이 수영장으로 개조를 시도하지만 사실 이는 불법이었기에 관계 당국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그 직후 수영시설로 허가를 받게 되죠. 사건 발생 1년 전. 요새는 청소년 단체 수련원이 대세야. 1998년이 되자 수영장에 무허가 놀이기구까지 설치한 시랜드 대표. 게다가 600명이나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을 3개월 만에 날림으로 지어올립니다. 3층짜리 조립식 건물로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에 2개 층의 컨테이너 건물을 올린 구조였죠. 그리고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1998년 관계 당국에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여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위반 사항이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이미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불법 사항이 많기에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죠. 앞으로의 순조로운 영업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시랜드.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벌금을 내고 다시 영업을 강행합니다. 네가 군수야?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해? 그냥 적당히 해줘. 그런데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을까요? 시랜드의 컨테이너 건물은 또 한 번 쉽사리 허가를 받게 되죠. 게다가 스프링클러 등 기본 안전시설조차 미비한 상태임에도 그들이 손해받았던 서류에는 놀랍게도 양호나 합격이라는 글자로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 이는 결국 닥쳐올 비극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죠. 사건 발생 당일 1999년 6월 30일 497명의 유치원 초등학생과 교사 47명은 여름 캠프를 보내기 위해 시랜드로 향합니다. 물놀이 할 때는 안전규칙 잘 지키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바다와 수영장 놀이기구까지 그곳은 아이들에겐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바쁜 첫날 일과를 마친 아이들. 1층 위에 26개의 방을 2개 층으로 쌓은 가건물로 만들어진 숙소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인솔 교사들은 잠든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술판을 벌이기 시작하죠.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던 그때 새벽 1시 20분 유치원생 19명이 자던 301호,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불은 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들과 함께해야 했을 교사들이 없었기에 대처가 어려웠던 순간 불은 삽시간에 건물 외벽 나무장식과 스티로폼으로 된 천장을 통해 독가스를 뿜어내기 시작하죠. 500여 명이 잠을 자던 숙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비상계단. 양쪽 끝 두 개뿐인 비상계단으로 몰려든 학생과 건물 내의 교사들. 서로 뒤엉켜 탈출하기 시작하고 불은 이내 더욱 빠른 속도로 번져나갑니다.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샌드위치 패널의 컨테이너 건물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죠. 전기마저 끊긴 상황. 1시 41분. 119죠?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오산소방서에 신고전화가 걸려옵니다. 간신히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은 점점 불길에 휩싸이는 건물을 보며 절규하기도 합니다. 3층에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301호실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치솟는 불길로 뛰어든 한 강사가 수십 명의 아이를 구조하다 다급해지자 4명을 한 번에 안고 나오기도 하고, 얘들아 기다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같이 잠을 자던 자신의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건물 내에 남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갔죠. 1시 58분, 신고 후 17분 후 가까스로 도착한 소방차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뿌리지만 3분 만에 물은 동이 나고 마지막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가고 맙니다. 2시 11분,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건물 전체는 이미 화마에 휩싸이고 난 후 더 이상의 인명구조는 불가능했죠.
탈출하지 못한 아이 19명, 그리고 그들을 구하려다 숨지고 만 교사들 4명, 인솔교사 없이 자던 유치원생들은 무서워 떨며 잠겨져 있는 방에서 탈출조차 못하고 결국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건물은 이미 지었고 자격증만 좀 빌립시다. 사건 이후 조사 과정 드러나는 사실들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시랜드 대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 1,400만 원을 주고 건설 면허를 빌리기도 했고 군청 공무원들에게도 청탁을 일삼았던 것이죠. 심지어 당시 화성 군수까지 불법 영업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랜드 대표는 불법 사실을 언급하는 부하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수표를 주거나 조폭을 동원해 협박을 하기도 하며 압력을 가해 밀어붙였죠. 그리고 결과는 그에겐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2, 3층 건물을 아무 문제 없는 철골 구조로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돈에만 눈이 먼 이들의 안전 불감증과 안이한 태도는 결국 아무 죄 없는 아이들과 교사 24명의 희생을 낳고 맙니다. 여름 캠프를 손꼽아 기다렸던 7살의 쌍둥이 자매, 유난히 겁이 많았던 아이, 축구선수가 꿈인 아이, 한순간 소중한 아이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이만큼은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전 국가대표 선수는 사고 처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분노하며 현역 시절 받은 훈장을 모두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부실공사, 부실관리, 안전불감증과 뒤늦은 화재 진압까지 복합적으로 비극의 원인이 되고만 시랜드 참사. 언제쯤이면 이런 인재들이 없어질까요?